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상에 70년, 셀틱 홈구장, 사진을 올려드리고, 요즘 K리그 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이 파크헤드의 구장 상태를 보시면, 이미 그 커뮤니티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형편없죠. 우리나라, 60~70년대 상황이랑 비슷하다. 물론 아일랜드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쩜 그런 구장이 그쪽도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프리미어 리그를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2000년 이후에 지금과 같이 한겨울에도 잔디가 패여 있거나 잔디가 비어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EPL 경기의 영상들을 보시면, 12월 정도가 넘어가는 때가 되면, 하프라인의 그 센터 서클 쪽과, 그 다음 양쪽 골 에리어 쪽은 거의 잔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윈블든 테니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블든 테니스가 골 때리는 게, 결승전이 되게 되면 되게 잔디 상태가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윈블든 대회 기간 중에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곧바로 지금은 이제 코트 전체를 가리는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도 관리를 잘 하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윈블든 테니스 코트의 잔디 상태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렇게 대회 치르기 전에 잔디 상태는 이게 진짜 천연 잔디인지 이주 잔디인지 모를 정도로 짧고 촘촘히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놀랍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길이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테니스 슈즈는 이렇게 스터드가 없잖아요. 보면 이제 이게 스터드가 있는 게, 어쨌든 지면에 닿는 면적이, 이 스터드가 없는 신발은 전체를, 닿아서 잔디를 손상시키지만, 메디컬 닥터들이, 팀 내, 닥터들이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고, 트레이닝이나 이런 신발을 안 신는 이유가, 잔디 보호 차원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으면 스터드에서 패이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편편하게 되면 이 편편한 그 바닥이 잔디를 눌러서 잔디를 다 죽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팀 닥터들도 경기장에 들어올 때는 이제 스터드가 달려 있는 축구화를 신고 들어오죠. 심지어 이제 트레이닝화도 못 신어요. 그러니까 축구화, 풋살 이런 것도 못 신고 그 경기장 안에서는. 근데 이제 80~90년대까지도 그렇게 가다가, 물론 프리미어 리그 시작 초기에도 그랬었어요. 맨유 경기든 첼시 경기든 어느 경기장이든 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EPL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적으로, 중계권료라든지 구관중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스폰서 금액들도 그렇고, 경기장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관리는 전 세계 어디도 다 힘들어요. 잔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힘든데 잔디가 페이가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맨유라든지 첼시라든지 최근에 이제 리버풀 악사 트레이닝 센터라든지 이런 데 쭉 가면 트레이닝 센터 옆쪽으로 이제 잔디를 따로 키우는 부분들 있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이 폐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카페처럼 도려내고 다시 외부의 다른 곳에 육성시키고 있는 잔디를 와서 카페처럼 그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 경기도 바로 이제 깨끗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K리그가 좀 일찍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일찍 시작을 해서 월드컵 때문이라긴 하는데 일찍 시작하고 나서 경기를 치르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주요 경기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유럽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그런 사계절 잔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사계절 잔디라는 거는 겨울에도 사실 잎이 누렇게 되질 않고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잔디라는 건데, 그렇게 2002년 월드컵 전후로는 분명히 그런 잔디들이 포설이 돼서, 어느 분이 글도 올리셨지만, 우리나라가 98년 이럴 때 브라질 대표팀 왔을 때 물감 칠해놓고 잔디밭에 그때 가을이었는데 제가 직접 경기장 갔었었어요. 그 경기들은
그런 상황들, 뭐 한일전 하는데 물감을 뿌린다든지 그라운드에, 그러니까 중계 화면상에 누렇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것들이 관중을 완불 못 불러오고 2K리그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가지는 않더라도 중계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부터도 그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운동장에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거기에다가 J리그에 대한 거를 쭉 다루셨는데, J리그도 그 지금 이제 도쿄국립경기장이라고 흔히 불리는 거, 그 지금 홈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구용으로. 예전에는 매년 1월 1일인가? 천안컵이 열리고, 되게 12월 말인가? 신정에 하여간 천안컵이 아니면 그게 열렸어요. 도요다컵. 지금 말하면 이제 피파 월드클럽컵이죠. 그 당시 도요다가 후원을 해서 남미 챔피언과 유럽 챔피언이 붙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매년 우리나라 중계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AC 밀란이든 뭐 유벤투스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들, 누구더라? 뭐 리버풀이다, 뭐 이런 팀들하고 이제 뭐 브라질 플라멩고다, 뭐 코린티안스다, 아니면 리베르 플라테다, 보카다, 뭐 이런 팀들, 아니면 페네롤이다, 우루과이, 뭐 이런 팀들하고 이제 클럽 월드컵의 전신 도요다컵이 열리면, 그 당시에 일본의 도쿄 국립 경기장도 잔디가 누렸었어요. 누렸는데, 그것들이 J리그로 넘어와서, 지금 일본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남쪽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남쪽 지방은 잔디가 그래도 잘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남해 축구센터라든지, 뭐, 통영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J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우선 구단이 잔디를 소유하고 있지 않죠. 구장을. 구단이 소유할 수 없고, 다 시에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서 지금 장기간 계약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해결이 돼야지, 내가 내 돈을 넣어 투자를 해서 경기장 시설을 개보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되게 되면, 시즌 시작이 되더라도 통째로 잔디를 다 걷어내고, 아니면 잔디 자체를 겨울에 대비해서 뭐 비닐을 덮어서 관리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따뜻한 상태에서 관리를 해서 파랗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게 자체가 다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는 되게 돈과 연결되는 거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추진하는데 어렵다, 그럼 대부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83년인가 4년에 현 K리그라고 하는 프로축구가 탄생을 했는데, 40년 역사가 이제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개선할 때가 됐다. 이제는. 물론, 그거를 개선을 하진 않고, 무슨, 그, 연맹에서 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연맹 활성화 방안, 리그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아이디를 좀 공모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간은 역시 인프라죠. 인프라. 근간은 인프라. 사람들이 축구를 볼 수 있는 좋은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 EPL은 사실 축구 수준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를 펼치지는 않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를. 며칠 전에도 과르디올라가 인터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랑닉식의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축구,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의 축구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패스워크, 패스 성공률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패스 점유율이, 성공률이 올라가죠. 그런 걸 해서 이제 EPL 팀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고 전방 압박을 하고 이런 팀들이 대개 한 뭐 한 네다섯 팀 된다. 과르디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수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사실은 뭐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리그 아니면 분데스리가에 비해서 이게 월등히 더 수준 높으냐,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면 이렇게 EPL의 중계권이, 중계권료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분데스리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냐? 결국은 이제 좋은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 거, 중계 화면상에 멋진 화면을 제공을 해주니까, 선수들의 실제적인 플레이 수준과 상관없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구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잘 포장을 해서 잘 선전을 한다고 봐야죠. EPL 같은 경우는 지난주, 요번 주 경기는 비가 안 왔지만 지난주 계속
38라운드에 늘 말씀드리지만 25라운드 이상, 28라운드 가까이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그 경기장의 상태가 비가 오거나 하면 뻘밭이 되거나 해서 다 패이고 하면 그 다음 3일 뒤 아니면 일주일 뒤 경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보수가 다 힘들죠. 물론 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체계는 잡혀 있으니까 관리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완벽하게 보수가 안 되는데 맨유 경기장 같은 뭐 올트래포드라든지 뭐 앰필드라든지 그런 거 보면 경기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아니면 3일 뒤에 경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경기장 운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어요.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도 경기장 한 가운데가 허옇게 잔디가 뽑혀져 나가고 죽어 있거나 그랬다고 하면 과연 지금 같은 EPL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70년대 말부터 후반부터 이 영국 리그를 봤는데 뭐 물론 그 당시에는 흑백이긴 했지만 흑백이지만 운동장이 다 진흙탕이 되어 있다는 건 눈으로 보이니까 그 상태에서 90년대 들어와서 여전히 중반까지는 잔디가 패여 있고 2000년 초까지도 시즌 중반 넘어가서 빡신 대를 거치게 되면 센터스쿨과 그 다음 골 에리어 쪽은 다 잔디가 죽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완전히 개선이 돼서 이제는 완벽한 경기장 상태가 늘 갖춰져 있고 그러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의 그 시각적인 데서서 주는 그 만족감이랄까 축구 팬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관중들을 불러모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놀이시설 에버랜드가 있고 서울 같으면 뭐 세 군데가 있죠. 에버랜드 있고 롯데월드가 있고 서울 과천랜드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세 군데를 다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해서 가보면 과천 서울랜드는 정말 오래돼 나갔어요. 낡고 기구가 새로운 게 없고 에버랜드도 한동안 기구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를 많이 가느냐 뭐 접근성이 좋은 잠실 롯데월드 1년 내내 사람 많고 에버랜드는 뭐 주중은 좀 덜하는데 물론 에버랜드는 그 구조 그러니까 놀이기구의 배치 구조가 그 특유의 그 지형 때문에 플랫하게 이렇게 펼쳐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이동 동선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 놀이기구 자체도 사실은 틱스페이스 같은 걸 하나 한두 개 제외하고 나면 사실 탈만한 게 별로 많지가 않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딱 개선을 시켜서 지금 3월 말 되면 이제 부산의 제1회 월드가 같은 게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경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조건. 똑같은 놀이기구라 그러면 최신의 놀이기구와 그 다음에 깨끗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시설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울 에버랜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인 에버랜드는 삼성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는 롯데에서 하는 거고 근데 서울 과천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 과천시인가 경기도인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여서 보면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 결국에는 도태가 되죠. 그렇게 되게 돼. 그래서 축구도 우선은 뭐 관중들을 오라고 하려 그러면 시설적 차원에서는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뭐, 허구현 해설위원이 야구장, 지금 뭐, 대전인가 어디, 그, 전용구장, 야구장 짓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정치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최근에 뭐, 쓴소리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스포츠 발전하기 어렵죠. 기대하기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연맹에 계신 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 각 구단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장 자체가 구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맹에서 뭐 관계 기관들과 잘 해서 어쨌든 시즌이 시작되는데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가 그렇게 옛날 1월 1일 되면 거기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누른 잔디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지금 J리그 경기장 보면 칼같이 관리가 되죠. 물론 일본 사람들의 그 종원 조경 뭐 능력 이런 게 뭐 탁월하긴 하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누런 잔디밭에서 하다가 지금은 파란 잔디에서 J리그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J리그와 K리그의 중계권의 차이가 왜 그렇게 수백 배 차이가 나느냐. 그런 이유들이죠, 결국에는. 어느 쪽이 상품성이 더 있게 보이느냐, 외부에 봤을 때. 그러니까 K리그는 지금처럼 해서는, K리그 상품 자체를 해외로 내보내기가 힘들죠. J리그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잔디 상태가 좀 개선이 되도록. 물론 돈이 들어가는 문제죠. 돈이 들어가는데, 요번에 대선에 나온 그 허경영 말처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소리를 하는 건 누굽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남에 있는 그 탄청 뭐 이런 데 가면, 잔디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 유튜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결국 거기도 지금 보면, 최근에 업자가 성남시 공무원하고, 짜고, 수주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야 100%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괜히 뇌물을 주는 게 아니죠. 괜히 뇌물을 주고 수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게 되면, 뇌물 준 몇 배 이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구도가 물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잔디구장 뭐 제가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성남, 수원 뭐 이쪽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인조잔디 자체도. 그러니까, 조금 더, 어쨌든 이 인프라. 저희가 지금 구독자 모임을 하고 있는 위례 풋살장도 잔디 상태는 괜찮은데, 사이드의 펜스의 천막이 다 찢어져 나갔어요. 이게 언제 보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민원을 넣고 거기에 그 다음에, 대여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계 같은 것들이 하나 부착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K리그의 현재 잔재 상태 이런 것들이 K리그 흥행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경기의 실질적인 수준, 질과 상관없이 그런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K리그의 인기 아니면 수준이 저평가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